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의 비교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. 이번 시간에 말이죠. 일상생활 영어에서 자주 쓰일 법한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의 비교를 보여드릴게요. 일단 설명부터 볼까요? 자, 새로운 과거 사실을 처음 알리거나 전할 땐 현재 완료를 써요. 이미 과거에 벌어진 걸 전달할 때는 현재 완료를 쓰는데 그 다음부터 말을 이어서 할 때는 과거를 쓴다는 게 중요하죠. 자, 어떤 경우가 세미 시츄에이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일단 짧은 대화를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. Situation 1. Oops, I've broken a cup. How did you do that? I dropped it by mistake. 자, W 여자입니다. M은 남자겠죠. 대화가 끝났습니다. 간단하죠? Oops라고 하는 게 뭐, 어머나? 어쩌시구리? 이렇게 놀라는 거죠. 자, 현재 완료입니다. I broken a cup. 자, 컵을 깨뜨렸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내뱉은 순간 이전에 먼저 깨뜨렸겠죠. 땡그랑, 어머나? 이렇게 깨뜨리고 나서 이 말을 한 겁니다. 짧은 과거지만 과거에 있었던 결과로 지금 컵이 깨져 있는 거죠. 자, 이럴 때 뭘 쓰냐면 지금처럼 현재 완료로 표현합니다. 컵을 깨뜨렸고 지금 깨진 상태네?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? 따라서 새로운 사실 처음 전달할 땐 현재 완료니까 바로 have broken 현재 완료 옵니다. 자, 그 다음부터 이제 남편이 말을 이어서 받겠죠. 자, 어쩌다 그랬는데 라고 물을 때는요 반드시 지금처럼 did you do 과거로 말합니다. 왜냐면 과거 사실에 대한 질문이니까 조심할 건 이건 Have you done? 현재 완료를 질문하면 X. 절대 안 됩니다. 자, 과거에 왜 그랬냐? 이제 과거에 초점 맞춘 거죠. 어쩌다 그랬냐? 과거에 초점 맞춘 거니까 과거로 물었고 과거에 대한 질문의 답은 당연히 과거로 해야겠죠. I dropped it by mistake. 내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과거의 답변이니까 마찬가지 과거입니다. 이때 Have dropped. 현재 완료로 답하시면 X. 안 되겠죠. 바로 이 개념입니다. 새로운 과거 사실을 처음 알릴 땐 현재 완료를 쓰지만 그걸 이어서 말할 땐 이제는 과거에 초점 맞춘 거니까 과거를 쓰는 거죠. 어렵지 않죠, 솔직히. 자, 하나만 더 상황 보고 마치겠습니다. Situation 2. Look at that. Someone has eaten Jack's birthday cake. 어머나? Oh, don't look at me. I didn't do it. It wasn't me. 어허. Well, I'm sorry, son. Actually, I did. I was a little hungry then. 아, 참, 이 어머니. 나이가 많이 드신 노모입니다. 기억나십니까? 이 D가 이 아빠 데드가 아닙니다. 이거 딸입니다, 딸. S는 son이겠죠. 자, 뭐, 해석은 어렵지 않죠? 저거 좀 봐. 누가 제게 생일 케이크를 먹어치웠네? 자, has eaten입니다. 첫 번째 본 거죠. 일단 과거에 누가 먹었고 지금 보니 먹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때 날 보지 마.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. 내가 아니었어라고 하는 건 이제 과거에 초점 맞춘 거니까 과거로 말하는 거고 엄마가 미안해 아들아. 사실은 내가 먹었어. 내가 좀 배고팠거든. 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과거에 초점을 맞춘 거가 되겠죠. 즉 현재 첫 번째 과거 사실을 밝힐 땐 현재 완료지만 이어서 말할 땐 과거에 초점 맞춘 거니까 과거로 말한다. 뭐 어렵지 않게 설명됐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를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자, 기본적인 개념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현재 완료에 쓰일 수 없는 표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 배웠죠? 바로 명확한 과거 시점을 밝히는 건 현재 완료와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랬죠? 즉 그것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어떤 건가?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넘어가죠.